자, 지금부터 TVN 부산교통방송 개국 9주년 기념 축하 쇼! 그 화려한 무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영원한 우리의 뽀빠이 이상용 씨 나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뽀빠이 이상용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잡이가 되는 부산 교통방송 제 아홉 번째 생일입니다.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좌석이 4천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천명 입장하셨고 밖에 계신 분이 13,000명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것만 봐도 우리 교통방송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오늘 KTX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여기 오는데 앉자마자 교통방송을 듣고 있길래 자주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예 땜질하고 있다고 이 방송에.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좋았네.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밖에 못 들으신 분에게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것도 가장 다리가 짧지만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통은 빨리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즐겁게 해 올리겠습니다. 네, 부산 교통방송이 개국 9주년을 맞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97년도 12월 23일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때 교통 전문 방송으로 출발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속에 최고의 채널로 자리를 자신있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교통방송이 청취율 몇인지 아세요? 예? 1위? 네, 상식인데도 다 알고 계시네. 당연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개국하고 9년 동안 청취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 교통방송 함성과 함께 파이팅 시작!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 조사기관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취율이 45%, 특히 차에서 듣는 청취율은 77%. 거의 다 듣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33%는 운전기사가 자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차는 전부 듣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산 경남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신속한 여러분 교통 정보로서 원활한 교통 상황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방송으로 지역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살아있는 방송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생일날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전 직원들의 말을 사회자가 대신 전해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내년 이제 10년인데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고 격려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교통방송 개국 9주년 기념 축하쇼 첫 번째 문을 열 가수. 그럼 끝까지 여러분들 박수 많이 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가수입니다. 어쩌면 이 가수가 그렇게도 그대로 있을까. 이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더 예쁜 우리의 가수 김수희. 오늘의 청혼의 정유리 가수 영원히 애무하고 싶은 여자 김수희의 아내 가수로 출발합니다.
네, 김수희 씨. 네. 이렇게 많은 데서 노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네. 김수희 씨가 오늘 교통방송 9주년 생일을 위해서 어저께 옷을 찾았어요. 어울려요. 네. 왜냐면은 우리 교통방송이 색깔이 핑크빛으로 앞으로 네. 굉장히 발랄하고 매력 있는 방송으로 나갈 건데 네. 이렇게 옷을 맞추셔서 고맙습니다. 컨셉을 제가 이렇게 맞췄습니다. 네. 오늘 생일 축하 한 말씀 하시지요. 네. 이렇게 열린 방송이 이제 네. 벌써 9돌을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올 때까지 많이 성원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김수희 씨. 지금 밖에 네. 더 많은 분이 계셔요. 13,000명 있어요. 예. 네. 네. 나가서 저 길에서 한번 더 노래하고 가세요. 아니, 들어올 때 그렇지 않아도요. 예. 밖에 계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고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깜깜해서 제가 눈이 나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김수희 씨 하면은 책도 많이 하고 작사도 하고 글도 쓰면서 노래도 잘하고 살림은 어떠신지? 살림 잘 살아요. 네. 남편이, 네. 남편이 굶어갖고 7kg 빠졌답니다.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밥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다고. 정반대요. 저는 간장, 된장, 김장, 배추도요. 제가 뒤뜰에다 심어서 올해는 유기농으로 심어서 배추, 김치 만들어서 다 지인들께 선물 드렸어요. 네.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우리 집 얘기였습니다. 네. 야, 근데 네. 간장하고 네. 저 참기름이 결혼했대네. 네, 그래요? 네. 그랬는데 김 싸먹을 수 있어요. 한 3개월 있다 이혼했댄다. 왜요? 간장이 너무 짜게 놓으니까 참기름이 못 살겠다 이거야. 용돈도 안 주고 그냥 이런 한 장 요거 너무 짜다고 안 산다고. 네. 네. 그래도 살자고 간장이 막 그러니까 왜 헤어진 줄 아니? 왜 헤어졌어요? 참기름이 냄새가 어때? 고소하지. 고소하지. 그래서 고소했댄다. 그래도 좋대. 자,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방송 교통방송 9주년 10주년까지 더 큰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김수희의 선물로 노래 보냅니다. 큐! 사랑받고 싶은 여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내 사랑할 수 있는 그대여.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온통 사랑의 물결입니다. 우리 아부산교통방송을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고 저희들이 혹시 자만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혹시 건방 떨진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보면서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정말 고맙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비가 무지무지하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날씨가 아주 좋은데 특히 우리 부산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부산스러워도 침착한 여러분들의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편리하리라 믿고요. 오늘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가수고 뭐고 간에 무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화려한 율동으로 꽉 찬 무대를 만들어주는 아주 예쁜 여러분들의 유리 무용단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용단 여러분들. 네. 고맙지요. 멋진 음악으로 무대를 빛내주는 최고의 악단 김재남 악단 박수 환영해 주세요. 아우, 이분들 없으면요 조미료가 없는 된장찌개입니다. 예, 맛이 없죠? 코러스 박수 보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목소리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수고하는 성우 오태웅. 어디 계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어쩌면 저럴까. 여러분 저는 잘 안된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합니다만은 저 테리보다 키 크지요? 네, 이 앞이 전부 제정신이구만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작다고 그래서 서수남이한테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서수남이 잘 보세요. 이마가 흉터가 여덟 개입니다. 걸어댕기다 빡치게 나가지고 부딪히고 뭐 저는 평생 돌아댕기도 부딪힌 적이 없이 그냥 돌아댕깁니다. 작년에 한번 부딪혔습니다. 우체통에. 근데 그런 것만 주의하면 저는 절대 안 걸리니까 오늘 부산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아, 반가워요. 옛날에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으셨죠. 아가씨 호호 하는 박일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80년대 말 분위기에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박일준의 무대입니다. 아가씨 알았어요. 오늘 좀 봐요. 눈을 주렁치 말고 대답 좀 해봐요. 나만은 좋아한다고 아가씨 말해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와, 박일준 씨. 아, 가까이 좀 보게. 아우, 올 여름에 많이 태웠나 봐. 아니, 태운 거지만. 예. 아까 그 대기실에서 말씀한 저보다 우리 저 선배님이 더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인수냐고 많이 돌아댕겼더니 근데 우리 박일준 씨가 벌써 30년이에요 노래하기를. 근데 몇 년 쉬었어요? 예, 한 14년 쉬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러세요? 예, 예. 어, 그래도 건강은 그대로예요. 예, 저 많이 좋아졌고요. 네. 네, 또 검소하고 절약도 하고 그지요? 저축도 잘하고. 근데 너무 애끼지 말아라. 내 친구 아버지 너무 절약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거는 뭘 절약한지 아니에요? 뭘 절약하셨는데? 숨 자주 쉬는 게 낭비라고 가끔 쉬다가 돌아가셨다. 그냥 할 건 하자 이거야. 우리 교통방송이 예. 우리 길잡이잖아. 아, 그럼요. 교통방송이 없으면 예. 부산 시내가 대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꽉꽉. 사실 저희들도 그 계속 그 길로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교통방송 늘 듣는 게 길 정보도 좋고 네. 또 일단 그 저희들 우리 그 성인 가요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교통방송 네. 전국 다 다니는데 교통방송을 내가 뭐라고 했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뚫어! 하는 거 있지. 하수구 뚫어! 뭐 이런 거. 이거 지금 꽝 치고. 꽝 치고 뚫어! 하는 사람 있잖아. 예, 예. 우리 교통방송이 교통을 다 뚫어. 길을 다 뚫어. 여러분! 네? 교통방송 화이팅 한번 합시다! 뚫어! 오케이! 뚫어!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박일준 씨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지요. 네, 고맙습니다. 벌써 30년이 되니까 여러분들 벌써 축포가 터지네. 아, 알아보네요 스타는. 나 죽으라고 총쏜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상주입니다. 어? 상주. 상주? 예. 나는 샌프란시스코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 고향이 원청이라고 거기. 오빠는 충청도인데. 야, 충남 사람들 너무 고지식해. 나도 그렇지만. 저 은큼하죠. 아, 뭐? 야, 충남 사람이 대전에서 기차를 탔댔다. 예. 기차를 딱 타고서 이렇게 손 붙잡고 서서 네. 서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평택집 가는데 양쪽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네. 앉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전부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갔는데 예. 충남 사람만 혼자 서 있어. 야, 강도가 열받잖아. 왜요? 목에다 총 딱 대고 예. 말이 맑았잖아. 왜 안 앉아? 예. 이거 뭐라고 했냐? 뭐라고 그랬어요? 입석인데요. 입석인데 어떻게 앉냐 이거야. 아주 양반들 고지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 한 건 해야 돼. 아이, 정말 좀 웅큼해. 야, 내가 군대 갔는데 뱃살이 나오면 군대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보가. 뱃살을 뺀다고 운동장에다 250명을 뉘어놓고 두 다리를 이렇게 들고 예. 자전거 밟는 거 있잖아. 예, 그런 운동이 있어. 그걸 해라고. 예. 그럼 배가 빠져요. 실시! 예. 더 빨리! 아까 다 하는데 충남 당진에 사는 애만 안 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예, 예. 부대장이 그냥 배를 빡쳐. 왜 안 불러? 왜 안 가? 그랬더니 뭐라고 앉아. 예, 뭐라고 해. 내려막길 가는데요. 내려막길 가는데 왜 부르니?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무서워. 난 충청도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충청도 아주 무서워 죽겠어. 정말이에요. 진짜야. 예, 아유. 아, 근데 우리, 참 충청도 사람들이 빠른 거 있잖아요. 뛰는 거. 뛰는 거 빨라. 마라톤. 다 마라톤이. 예, 예. 근데 정말 예.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충청도 때문에 기한 많이 받았다. 야, 소대원이 논산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인사계가 오더니 예, 사단장 숙소에서 식사당번을 한다. 양식 경험 있는 손들어. 어. 충남 애가 손을 똑 들어서 예. 몇 년 경험 있냐? 13년인데요. 와, 사단장 양식을 좋아해. 예. 그래서 닦아들고 뭐 세상에 뒤지게 혼난 거야. 라면도 못 끓여. 인사계 너희들 왜 이런 놈을 뽑아왔냐 그러니까 너 얼마 양식 13년 자식 확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예, 뭐라 그래요. 광어 양식 30년. 야, 그래갖고 뒤지게 맞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정치춤 박일준은 박수가 없어도 노래하는 가수야.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 신곡 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산에 자주 오지요? 네. 올 때마다 이 교통방송 고맙지요. 너무 감사하죠. 네, 성인가요를 제일 많이 트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오다가요. 네.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교통방송 들었죠? 들었는데 택시 안 탔어요. 아니, 교통방송 아니었으면 저 늦을 뻔했어요. 왜요? 너무나 교통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요리 조리 잘 삐쳐서 잘 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주 굉장히 또 똑똑해요. 씨가 공부 몇 등 했어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몇 등? 왜 물어보세요? 또 무슨 얘기 없는 사람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대답을 금방 안 하는 사람 대개 40등 넘어요. 10등 안에 들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저 10등 안에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어려운 때라 전 반이 10명이니까 10등 안에 들지요. 저는 이러실 줄 알았어요. 내 친구 무지 바보가 있는데 걔가 더 행복해요 요즘은. 네. 너무 똑똑하고 많이 알면 골치 아파요. 내 친구 바보 얼마나 편안한지 식당에 갔더니 밥이 3,000원이라고 하더래네. 네. 그래서 돈이 5,000원짜리 밖에 없더래 하나가. 그래서 줬더니 거스름돈 얼마 갖고 왔는데 2,000원 가져와요. 2,000원 갖고 왔는데 네. 주인이 잘못해서 3,000원 갖다 줬대요 바보. 네. 근데 바보가 쉬어보니까 하나 더 왔거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 안 볼 때 얼른 집에 갔댄다. 밥도 안 먹고. 2,000원 손해봤는데. 네. 근데 얘는 그걸 하루 종일 몰라.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네. 1,000원 받고 너무 좋다가 그래. 4시 반에 굶어 죽었댄다. 그러니까는 뭐 이게 바보스러워도 그렇지만 이게 다 똑똑한 분들만 오셨거든요. 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지? 네. 화장실 노크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네, 많이 배우셔야죠. 자, 오늘 최은하 씨가 여러분들 교통방송에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수들이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오늘 가수 두 명만 안 왔네. 그래요, 누군데? 오기로 했는데 현인 씨하고 김정구 씨인데 전화해 봤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러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못 오시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최은하가 하나 더 하거든요. 박수 가자! 잡고 있는 내 이별의 아이 참 아프고 싶어.